그때는 중국 남북조 시대, 북주에 두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성정이 호방하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다른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술 마시며 논일기만을 좋아하였다. 그는 권세 있는 호족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주변에서는 그를 감히 충고하거나 꾸짖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계가 높다며 추켜 세워주기만 하니 그의 방탕함은 나날이 더해갔다. 그는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매일같이 기생과 악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물쓰듯 가산을 허비하였고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오갈 것이 없어진 두자춘은 친척들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모두 그의 방탕함을 알았기에 아무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이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장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였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록 잘 곳은커녕 먹을 것 하나 얻지 못하였고 이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탄식했다. 내 한때 호방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나 어려움에 처하니 돕고자 하느니 하나 없구나. 그때 웬 노인이 그의 탄식을 들었는지 다가와 물었다. 이복의 젊은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듯 탄식하는가? 이에 두자춘은 노인에게 그를 박대한 이들을 원망하며 한참을 하소연하였다.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내 물었다. 얼마면 자네가 다시 풍족하게 살 수 있겠나? 이에 두자춘은 노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나 싶어 화색을 띄우며 말했다. 3만 냥이면 좋기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모자랄 걸세. 이에 두자춘이 말했다. 그럼 10만 냥이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모자랄 걸세. 그럼 100만 냥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걸세. 그러자 두자춘은 노인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 생각하여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300만 냥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정도면 괜찮겠구만. 그러더니 품속에서 돈 한 꿰미를 꺼내어 건네며 말했다. 일단 지금은 이만큼만 주겠네. 내일 오후 시에 파사 가게 앞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오게. 다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네. 그러고는 이내 자리를 떠났다. 두자춘은 무언가 수상하다 느꼈으나 찬밥 더운밥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노인이 준 돈으로 여관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노인을 기다렸다. 노인은 오시가 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가게에 나타나서는 그에게 말했다. 약속을 지켰구만. 그러고는 그에게 300만 냥을 내어주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이에 두자춘이 노인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르신의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으니 부디 어르신의 함자라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내저을 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지난날의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노인의 도움을 받은 뒤 두자춘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였으나 막상 수중에 큰 돈이 생기니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방탕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좋은 말과 좋은 옷을 산 뒤 술친구를 모아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씀씀이는 점점 커져 곧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에 샀던 말을 팔아 값싼 나귀로 바꿔야 했고 조금 후에는 그 나귀마저 팔고 걸어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마침내는 또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거지가 된 두 자춘이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몇 년 전 보았던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내 다시 자네를 돕고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는가? 이에 자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주신 돈은 모두 어리석게 당진하였습니다. 입이 여러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괜찮네. 영웅이 호방하게 논일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것 아니겠나. 내일 오후 시에 이전에 만났던 곳으로 오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이내 자리를 떠났다. 자춘은 몹시 부끄러웠으나 역시나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다음날 약속 장소로 향했고 노인은 저번처럼 나타나 말없이 돈을 건네준 뒤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노인이 떠난 뒤 자춘이 이를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그 돈이 무려 천만 냥이나 되었다. 자춘은 속으로 다짐하였다. 이번에 받은 돈은 결코 헛되이 쓰지 않으리라. 착실하게 가업을 꾸려나가 어떤 부호도 부럽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막상 수중에 큰 돈이 생기니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이 일어났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여기저기 돈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가는 것만 있을 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이번에도 서너 해를 넘기지 못하고 금세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자춘은 길에서 노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두 자춘은 이번엔 도저히 노인을 볼 낯이 없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는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노인이 따라와 그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3천만 냥을 건네주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번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네는 죽는 날까지 가난에 허덕이게 될 걸세. 그러자 자춘이 결연히 말했다. 피가 섞인 친척들도 저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였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노인장께서 저를 세 번이나 구해주시니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건대 이 돈은 결코 사사로이 쓰지 않고 천하를 위한 일에만 쓰겠습니다. 또한 그 뜻을 모두 이룬 후에는 어르신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한 생각이네. 그 뜻을 모두 이루거든 중원절에 노자의 전나무 아래로 오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두 자춘은 이번에는 정말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곧바로 길을 떠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천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회남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지속된 남북조의 공방전으로 죽는 이가 끊이질 않는 곳이었다. 그 참상을 목격한 두 자춘은 곧바로 그곳의 땅을 사들여 성곽을 쌓은 뒤 집 백여 칸을 지어 전쟁 고아와 과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모아 합장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그는 노인에게 받은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는 일 없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만 사용하였고 아비규환과 같던 회남 땅은 점차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 갔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일하니 그는 노인과 약속한 일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고 노인이 말했던 중원절이 다가오자 그는 모든 것을 두고 노자의 전남으로 향했다. 약속한 곳에 이르니 노인은 마치 두 자춘이 올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전나무 그늘 아래 휘파람을 불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자 한 일은 잘 되었나? 두 자춘은 그간의 일을 모두 아뢰고는 감사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어르신 덕에 비로소 못된 버릇을 고치고 높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지난날 약조드린 대로 이제 어르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키고는 말했다. 자네가 나와 갈 곳이 있네. 그렇게 노인이 그를 데려간 곳은 화산의 운대봉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산세가 몹시 험했다. 하지만 노인은 나이에 맞지 않게 험한 산길을 가볍게만 올랐고 두자춘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가만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산길 40여리를 걸어 들어가니 산 중에 웬 집 하나가 나왔다. 집은 작지만 엄숙하여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뜰에 들어가 보니 지붕 위로는 오색 구름이 떠있고 봉황이 높이 날고 있었다. 이렇듯 신비한 광경에 두자춘이 넋을 놓고 있는데 집안에서 노인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이에 두자춘이 대청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자줏빛 불꽃이 있는 높은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그 곁에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속세의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황색 관에 진홍빛 장삼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성과 같았다. 그는 손짓으로 두자춘을 부르며 말했다. 자네는 방탕하였으나 자신의 과오를 깊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단 세 번 만에 못된 천성을 버리고 천하를 위해 힘썼으니 그 덕이 참못 깊다고 볼 수 있네. 또한 한 번 한 약속은 저버리지 않으니 그 신이 또한 깊네. 이렇듯 자네가 믿을만 하니 내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네. 그러고는 하얀 조약돌 세 개와 술잔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의아한 두자춘이 물었으나 도사는 가만히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해 주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네. 일단 이것들을 모두 먹게나. 이에 두자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도사가 준 것들을 한 입에 삼켰다. 그러자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도사는 자리에 앉더니 두자춘에게 가만히 말했다. 어떤 귀신이나 악귀가 나타나더라도 그대의 친족이 화를 당하더라도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니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말게. 마음을 편히 먹고 두려워만 앉는다면 결국엔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걸세. 명심하게,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네. 도사가 말을 마치자 이내 자춘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허공 속으로 점차 사라져갔다.